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TV에서 1대1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최초로 토론자별 1대1 수어 통역을 제공해 장애인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었는데요. 5월 23일과 26일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에서도 토론자별 수어 통역을 이어갑니다. 장애인이 정보 접근에서 단 한순간도 차별받지 않도록 그 노력에 복지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